3500점 와쳐. 어, 탈 수 없다 이제. 잘 나왔네. 잘 나오는 이유가 와차는 카드가 좋으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뒤처리 부복 관절 부수기. 1층에서 성공함. 부수기 필요할란가? 지금 딜카드 하나 더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 독가워. 뭐가 제일 필요 없지? 수집?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카드가 없긴 한데 지금 덱에서는. 지금 결론도 없으면은 딜할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 좀 지나서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처리. 와 얼불춤. 와 얼불춤. 까만 수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이다 결론. 제 피 몇이었지? 15. 아니 왜 15임? 결론이다 한다. 와, 해시게 내변의 평화 더 할까? 4평 놓고 4평 하면은 해시계로 무한대가 아니야? 아닌가? 4평 무한은 되는데 근데 이득이 없네. 이득이 없어 이득이. 무한은 무한인데 아니 4평 쓰는데 코스트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0코스트 딜카드 하나 넣으면 되겠다. 개인기. 개인기 결론 극혐. 아카베코. 나이스. 아닌가? 나이스가 아닌가? 돕고 있으니까 강화 찍고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축성 먹고 분괴 축성하면은 아카베코로 26대리네. 근데 웬만하면은 저걸 노려든 퍼펙트 노려든. 수고. 짬금 걸세 교훈 추월. 아 교훈 넣어야 되나 추월 넣어야 되나? 추월 빠따지. 무조건 추월이지.
추월 하나 더 하면 바로 무한인데? 이게 캐릭터냐? 근데 이 추월 하면은 하이랜더 못 보는데. 2월 구상 먹을까 그냥? 다 주업한 다음에 제거하면 되긴 한데. 근데 아 뭐 제거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선생님들? 아니 왜 당연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긴 뭐 한 장 지우는 거는 뭐 되긴 되지. 추월 하나 더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러면. 아 이미 무한 맞긴 하잖아. 근데 제거만 하면은 그러면은 구상 먹는 게 나은가? 딱 돈 편한. 어 탐선이다. 돈 내다. 여기서는 퍼펙트 하기 힘들 것 같고. 뭐야? 어린 법칙 3500점 이하. 상호 보관 미션. 이제 무한이잖아. 미친 캐릭터 대행마 필요 없고 저거 휘갈김. 연꽃도 필요 없긴 한데 필요 없긴 한데 너 아니면 노상복이 더 나은가? 어차피 연꽃 필요 없잖아. 상목 어차피 무한인데 연꽃이 필요한가? 제거 한 장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고 엘리트 하나 둘 셋. 물음표 많이 봐서 미스터리 머신도 먹는 게. 아예 히든 미션 성공. 피자맛 떡볶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히든 미션 성공하기 성공. 감사합니다. 리셉션 에티를 얼마나 나오지? 결론이 12딜에 취약 걸리면 18딜에 36딜이지. 그러면은 둘 다 잡을 수는 없네. 이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아님 말고. 아니 외세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냐? 제거 하나 더 떴고
결론 지워도 되지 않아? 결론 경각 경각은 못 지우겠다. 경각은 좀 이따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분괴까지 지울까? 외화번은 와쳐. 아니면 집에 지우든가. 단순 각이라니 이 사람들이. 현실 개척도 지워도 되나? 마요를 여기서 먹자고요? 마요 나중에 나오겠지? 아닌가? 안 나오나? 나왔을 때 먹어야 되나? 어서오세요. 마요 때문에 제거를 못한다고. 아기 돈. 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층에서 마요풀 나온다. 개 같은 게. 한두 번 하나. 양자 얽힘 상태. 흡혈 꺼져. 포션 있으니까 잡을 수 있다. 아, 퍼펙트 해야 되는데. 됐다. 뭐야? 삼손 장난감 뱅이.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집에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배가 개트롤 하는데. 대단하지. 아, 잠깐. 아니지, 이거. 퍼펙트 해야 되는데. 아, 내 점수 90점. 부상으로 데미지 중. 아니, 해시계 이스택 만들라 그래. 와, 휘갈김. 집에 휘갈김 다 지우고 결국에 마지막에 거지 하렌 하는 게 점수는 더 많이 먹겠다. 휘갈김을 강화했어야 했나?
아, 이걸 또 퍼펙트 못하네. 돌겠네. 아이, 마요 먹으면 안 됐어. 아이, 누가 마요 먹었어. 아이, 나 마요 때문 아니야, 이거. 응? 아니라고요? 상절곤. 아, 내 휘갈김. 정제된 온돈 저거 사색 떠서 기겁하는 쓰레기 아니냐. 휘갈김. 불춤 리듬 틀림. 아, 아, 또 틀림. 이펙트 카드로 보스 잡았다. 휘갈김 하나만 씁시다. 하이랜더 가야지. 룬괴라미드. 작제? 룬괴? 룬괴가 아예 작집이 나올 것 같은데. 룬괴가 전투에 더 이득이긴 한데 점수 생각했을 때 작집이 최대 체력 점수 노려볼 수 있고. 체력 몇 해야 되지? 한 90 찍어야 되나? 아, 미친 엘리트 왜 저기냐. 아씨. 아이, 돼지 같은 놈 저거. 야, 윙부츠 없냐? 아, 엘리트 하나밖에 못 잡잖아. 와, 구웠어지. 아, 뭐야. 사색을 못하네.
아, 헷갈려. 얼굴 추운 게 헷갈림. 잠수 안에 있으면은 다른 점수도 먹어볼 만할 텐데. 집에 갖다 버리고 싶다. 와, 뭔가. 피지컬 겐 손절 필요 없지. 펜촉. 아, 유물 25개 둬야 되는데 유물 25개 못하겠다. 여기서 집에 지우고 올라가서는 저거 지워야지. 휘갈김. 그러면은 거지 된다. 유물 25개를 못하네. 안돼! 실수했다. 별한 타격. 쟤 하체가 없는데 어떻게 전천금색이라서 못 먹잖아. 먹을 거 있나? 탐손도 금색. 버리면 되겠다. 공포 포션. 야, 저거 먹고 체력이나 채우지. 뭐 카카털이라서 피다 채울 것 같긴 한데. 눈물거리도 좋다.
대생 포션. 변화했다가 괜히 금카 나오면은 안 되니까. 탄성식물 잡는 거 오래 걸리는 거. 대단원 없냐? 대단원? 몽둥이 빠센 빠센 손절 손절 쓰는 게 더 낫긴 할 텐데. 아니 근데 심장 생각했을 때 심장 퍼펙트 할 때 손절이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아닌가? 되나? 아, 되, 아, 안 되지. 빠이 아이씨. 피지컬 게임 마요. 근데 끝까지 결국 안 나왔네. 그러면은 아까 먹었어야 했나? 먹은 게 잘한 짓인가? 아, 피지컬 게임. 핑핑 열받는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다고 방송으로 인해 김현증이 김현증이로 바뀐 지 1년째가 된다고 자랑하세요. 와 자랑. 불면증이 김현증이 되는 매직. 수면 조절 잘해. 어? 아이 아이고 제대로 못봤다. 징야곰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핑핑이 쫄티 계속 쿠션 먹고 퍼펙트 하는게 낫겠지. 계속 쿠션 빼는거 너무 아까운데. 고마워 작은 칼카드라. 아 썼어. 도움되는 작은 칼카드. 2700 가방 떴다. 허접해.
복제가 안가? 아, 뭐가 질렸지? 비싼 거 먹자.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복제 먹을까? 어, 다행이다. 어우. 차가나 고생했고. 사일 원하는 카드만 들고 오시죠. 일단 얘네들 잡고 이거 일부러 스택 쌓아야 되나? 아, 못 쌓는구나. 양초 스킬 포션. 이러면 거지 하이랜더. 아니다, 거지는 특별도 없어야 되나? 희귀 없는 게 거지 맞죠? 하랜 거지. 야, 방어카드 제발. 방어카드, 방어카드, 방어카드. 으아! 하나. 됐다. 근데 아니다, 이거면 대체 이제 부상도 있고 사색도 있으니까 얼불춤 실수가 안 하면 된다. 일부러 서술한 다음에 사색으로 돌이 가져오면. 아니, 마요. 어씨, 저거 예전에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적용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각을 넣어놔야겠다. 아까 내 평 넣었는데 고동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만. 아 이번에는 필요 없네. 이번에는 상관없네. 아까 전에만 상관이었군. 3499점. 과연 점수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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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3600쯤 되지 않을까? 아 3660. 그지 하렌, 그지 하렌 광속 육영웅 완넘 오버킬 콤보 Heartbreaker. 미션 성공. 아이고 나두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렌 점수가 일단 세고 저거 엘리트 점수 엄청 높아요. 저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 마리당 30점에 승천 보너스 받으면은 한 마리당 60점이고 영웅까지 하면은 3막 엘리트 점수가 엄청 셈. 창방은 퍼펙트 점수만 주니까 퍼펙트만 하면 되고 하렌 점수가 아무리 달달해도 3막 엘리트 퍼펙트 두개 하면은 100점 넘는다. 끝.